뭐하냐? 아, 명절 선물 준 데서 고르고 있었습니다. 오, 선물! 네. 그래, 잘 골라봐. 네. 어차피 네 선물은 내가 가져갈 꼰대. 집으로 바로 보내준답니다. 그럼 우리 집 주소 적을 꼰대. 야, 골랐냐? 아, 예, 저는 육포 골랐습니다. 육포 좋지? 잘 먹을게. 강아지 육포인데요? 야, 야, 안 먹어, 안 먹어. 가, 가서 일해. 아, 예. 야, 인턴! 너 어디 갔다 왔어? 어떻게 항상 찾을 때마다 없어? 그러는 부장님은 왜 항상 없을 때마다 찾으세요? 뭐? 아, 왜 찾으셨어요? 커피가 떨어졌잖아. 커피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사다 놨어야지. 커피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죠. 뭐? 야, 너 이런 식으로 일하려고 회사 다녀? 부장님은 커피 마시려고 회사 다니세요? 너 자꾸 이렇게 회사 물 흐릴 거야?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. 야, 어디서 말 대답이야? 말을 하니까 대답을 하죠. 아이고, 앞이 캄캄하다. 부장님, 이게 캄캄한 거죠? 아유, 야, 죄송했어. 그냥 가. 말 바꾸지 마요. 저 퇴근합니다. 어? 퇴근? 아, 아유, 아유. 저 사람 왜 저래? 아. 이봐, 임성우. 내가 텀블러 샘플 좀 만들려고 했더니 이걸 지금 텀블러라고 만들었어? 이게 텀블러야? 아, 죄송합니다. 이거는 대박이야. 예? 욕이야, 칭찬이야. 눈앞에 이런 게 있는 게 꿈만 같다고. 정말요? 개꿈 인마, 개꿈. 아, 죄송합니다. 하지만 꿈은 반대잖아. 이 제품은 분명 화제가 될 거야. 어, 감사합니다. 화제, 불탄다고 인마. 아, 야, 이런 거 팔면 회사 매출은 이렇게 되는 거야. 아, 예. 곱하기 예? 매출이 배가 될 거라고. 예? 세상 사람들은 너한테 엄지를 내밀겠지. 어, 감사합니다. 아래로 임마. 아, 결국 넌 밑바닥 신세야. 어, 죄송합니다. 밑바닥 신세였던 링컨도 결국 존경받는 사람이 됐잖아. 너도 링컨처럼 되란 얘기야. 어, 감사합니다. 링컨이 어떻게 됐어?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. 죽었어 임마. 아, 꺼져. 예. 아니,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. 아. 아유, 꿈자리가 사납네. 어, 차장님 안녕하십니까? 어, 신입사원, 신사. 아, 예. 야, 이거 신발 어그네? 어, 이거 그거 아닌데요? 어제 거 그대로 신었다고. 어, 그. 아, 좋아. 예. 신입, 사실 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예. 신입 어떻게 이거야, 이거야?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? 솔로야, 커플이야? 아, 솔로입니다. 솔로, 예. 혼자 왔어요. 아, 예. 어, 난 이거야. 이건 뭐예요? 갔다 왔어. 돌싱이야, 돌싱. 아, 가끔씩 연락하고 지내서 좋아. 아, 예. 조신해, 예. 넌 얼굴도 잘생겼는데 어떻게 여자친구가 없냐? 너 여자 이게 어떻게 되냐? 이건 뭐예요? 이상형이 어떻게 돼? 아, 이거야, 이거야. 이건 뭐고, 이건 뭐예요? 귀여운 여자야, 이쁜 여자야. 아, 귀여운 여자입니다. 귀여운 여자, 뿌잉뿌잉. 아, 난 이거야. 이건 뭐예요? 털털한 여자야. 아, 털털한 여자가 안 삐져서 좋아. 조신해, 아, 예. 네. 너 그럼 여자친구 없으면 이거 좀 모았겠구나. 아, 예. 어, 부모님한테 용돈 좀 드리니? 아, 예, 드립니다. 어, 효자. 그럼 어떻게 용돈이 이거야, 이거야? 아, 30만 원입니다. 30만 원? 256달러 85센트! 아, 예. 난 이거야. 뭐, 40만 원이요? 사랑을 드려. 아, 부모님한테 잘해라. 예. 너 저기 부모님이랑 저기 용돈도 드리면서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네. 문화 공연도 좀 즐기니? 아, 예, 즐깁니다. 그럼 어떻게 공연이 이거야, 이거야?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? 영화야, 오페라야? 아, 오페라 봅니다. 오페라, 네. 유령. 아, 예. 난 부모님 모시고 이거야. 이건 뭐예요? 오일장가. 아, 오일장가면 품바 공연 공짜로 봐서 좋아. 아, 예. 대신에 예. 그러면 7시에 일 끝나면 니네 집 가서 이상형이랑 오페라 얘기 좀 하자. 아, 예, 좋습니다. 빈손으로 가기 그러니까 네. 내가 선물 사갈게. 어? 어떻게 필요한 게 이거야, 이거야.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? 이건 세제고 이거는 아, 두루마리우지? 이쑤시개야. 아, 어떡할래? 세제 받겠습니다. 세제? 네. 빨래 끝! 아, 예. 그래, 그래, 세제 사줄게. 가져가. 네. 아, 송과장! 예. 같이 갈래? 아, 저 남의 집 안 가요. 그래, 그럼. 하지만 우린 가족이잖아요. 빨리 가요! 뭐야! 아, 부장님도 같이 가시죠? 그럴까? 예. 야, 그러면 그 회사 피자 가게 가서 예. 피자 한 판 사갖고 가자. 내가 살게. 어, 정말요? 응? 피자 쿠폰으로 살 꼰대. 어제 그 집 망했습니다.